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 서롱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수산물 월드컵에서 고등어 초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등어 초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갖고 저만의 고등어 초회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손질하는 영상은 여기 위에 카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고등어 회 싸게 먹는 방법, 이 영상에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번 제가 고등어를 빠르게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어 손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할 작업은요, 소금이랑 설탕에 절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해사바 고등어 초회를 하면 소금에만 절이는데, 저는 특이하게 설탕도 같이 섞어서 쓰거든요. 자, 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이랑 설탕을 1:1 비율로 섞었습니다. 자, 설탕을 섞는 이유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으로 얘네들이 안 좋은 성분들을 끌어당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짠맛이랑 단맛을 여기다가 약간 절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사실 이 방법은 일본, 그 현지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각 업자들마다 다 달라요, 자기들만의 방식이. 그래서 요거는 저만의 레시피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질된 고등어를요, 이제 핏기가 거의 없죠. 이제 물기를 제거하고 손질된 고등어에 소금이나 설탕 섞은 것을 이렇게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고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남은 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뿌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 주시는데요, 고등어의 크기나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두꺼우면 30분 정도, 지금 사이즈는 어느 정도 보통 크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 안에 기름이 쭉 찰 겁니다. 이거를 살짝 이렇게 기울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분이 지나면서 고등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금이랑 설탕 때문에 이 삼투압 현상으로 요 안에 있던 안 좋은 기름 성분들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흐르는 기름들. 이게 그 고등어의 제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고등어 안에는 기본적인 그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지방기를 이제 빼줍니다. 빼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이 처음에는 흐물흐물거리는데 여기서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과 지방기를 뺐기 때문에 좀 단단해지고 탱탱해진 느낌이 듭니다. 한번 이제 씻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 주겠는데요. 자, 살이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단단해진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알맞게 된 거고요. 자, 다 씻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식초에 담가 놓을 건데, 담그기 전에 식초가 잘 투입하라고 겉에 묻은 물기를 살짝 제거하겠습니다. 집에 해동지가 없으면 키친타월로 해도 무방해요. 저희는 해동지가 있기 때문에 잘 닦아서 이렇게.
자, 요거는 사과식초인데요. 사과식초 뭐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일반 그냥 사과식초입니다. 아, 여기 보면은 총 산량이 6에서 7% 정도 되는 사과식초인데, 보통 시민사과 만들 때 뭐 환만식초, 뭐 양조식초 이렇게 좀 더 강력한 식초를 갖고 물을 1대1로 섞어서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약간 향이 더 좋은 사과식초를 씁니다.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사과식초를 쓰고요. 어떤 식초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 환만식초를 썼을 때는 1대1로 섞어서 쓰시면 더 좋아요. 네, 고등어를 담가 보겠습니다. 위에 사정없이 식초를 부어주세요. 근데 식초를 너무 많이 부으면 아깝잖아요. 아까울 때는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아주시면 조금 더 절약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깔아주면 어쨌거나 얘네 표면에 식초가 잘 묻어요. 이렇게 묻게 될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친구도 뒤집어서 이렇게 잘 덮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초가 골고루 잘 스며들게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10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얗게 됐죠.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 다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체반에 걸러서 식초기를 떼줍니다. 더 진하게 드실 분들은 식초를 더 오래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식초를 다 마치고 식초 겉에 있는 식초의 성분을 한번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갈비뼈 부분을 이렇게 쓱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겉에 보니 조금 더러운 부분도 다 제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시를 빼야 되거든요. 자, 가운데 가시들을 모두 빼줍니다. 됐고, 자, 이렇게 가시를 뺐다면 뒤집어 주시고요. 껍질을 떼야 됩니다. 껍질을 이렇게 살짝 칼집을 내주시면 껍질이 나오거든요. 살짝 껍질 나오게 칼집을 내주시고, 껍질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껍질이 나옵니다. 쭉 껍질이 나오죠? 이렇게. 이 껍질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잘 제거하시면 이제 완성이고요. 이제 바로 썰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썰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식초 맛이랑 신맛, 단맛, 짠맛 같이 어우러지면서 동시에 고등어의 기름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썰어 볼게요. 꼬리 부분 살짝 두껍게, 그 다음에 갈수록 조금 얇게.
집에 토치가 있으신 분은 토치를 이용해서 살짝 겉을 익혀서 드시면 더 맛있는 고등어 초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등어 초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레시피를 정리하자면 고등어 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금 설탕 부피로 1:1로 섞으신 다음에 거기에 20분 절이시고 크기에 따라서 20분에서 30분 그 다음에 사과식초 2배 3배 말고 그냥 사과식초로 10분 또는 20분 정도 담가 넣은 다음에 살색이 하얗게 되면은 그때 건지시고 물기 닦고 아까처럼 손질해서 바로 썰어 드시면 됩니다. 자, 집에서 한번 이렇게 고등어 초회 한번 드셔보시고요. 고등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